마포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인 방울레길. 주민과 상인이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생활상권 활성화와 방울레길 브랜드화를 위한 제5회 망원동 방울레길 추억이 방울방울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축제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망원이동 주민센터 앞에서 제5회 망원동 방울레길 추억이 방울방울 축제의 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 추억이 방울방울 축제는 망원이동 방울레길 활성화를 위해 망원동 생활상권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비보이 퍼포먼스 사전 공연 이후 국민 의례와 내빈 소개로 개회한 추억이 방울방울 축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방울레길의 특색을 살려 열린 제5회 망원동 방울레길 추억이 방울방울 축제에서 좋은 추억 남겼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